저희 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막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네. 2부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주요 수요처도 한번 좀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PC와 스마트폰은 각각 30% 전후를 네.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15, 16 정도, 아직 20%는 되지 않은데 그렇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분야가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 기계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 그렇게 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반도체 네. 수요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수요처들의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경기도 상당히 좌우가 된다고 네, 보시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23년 대외 여건, 네. 특히 이제 세계 수요 여건, 네. 주요 수출국별 상황 좀 알아보고 네. 싶습니다. 3분기 이후에 조금 하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4분기부터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3분기까지 사실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편집하고 그리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의 폭이 정말 가파르게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반도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런 수요 산업의 이런 전체적인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뭐 PC나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외 등등의 산업 등에서 그 자체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반도체 중에서도 이런 메모리 반도체나 뭐 사전에 만들어 놓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 거죠. 예. 재고가 쌓이면서 단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 단가 하락 속도도 빠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반도체의 이제 수요처,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향이 뭐 50% 이상으로 보셔도 무방하고요. 나머지가 이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미국 그렇게 이제 주요 수출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 경기가 부진하고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반도체를 많이 수입을 하는 이유가 그쪽에서 만들어진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로 또 뻗어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뭐 전 세계 PC라든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에 뭐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이 만들어진다고 하다 보니까 첫째,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세계로 나가는 제품이 줄어들었다. 둘째는 말씀드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또 얼어붙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중국의 수출은 쉽게 이렇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 그 양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베트남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그 스마트폰 공장이 지금 베트남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의 수출이, 베트남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의 또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봤을 때, 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그것만 좋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별로도 최근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국가가 사실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23년은 좀 구름이 많이 꼈군요. 네네. 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습니까? 뭐 관련은 돼 있을 텐데 내년 그 생산 전망.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도 만들고 해외에서도 만드니까 네. 나눠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생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는 국내 생 해외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둘 다 저 중국에 있는 공장뿐이고요. 아, 그리고 예.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은 파운드리 기업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공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생산에 큰 변동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국내랑 중국 두 군데를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 불경기 속에서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면서 최근에 아무래도 감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감산 결정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뭐 국내 공장 둘 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유지되고 SK하이닉스가 줄어든다라는 범위 내에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생산 규모로 봤을 때 작년도에 이제 삼성전자의 총 생산 생산 금액이 760억 달러 네. 그 정도고
SK하이닉스가 350억 달러, 그러니까 좀 반, 절반 정도가 SK하이닉스니까 그 두 개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내년에 10% 정도의 감산은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내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감소 요인이 더 많겠지만 그렇다고 뭐 증가 요인이 또 아예 없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좀 한번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국내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좀 특이한데 이렇게 크게 반도체를 사용하는 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 반도체를 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큰 공장이 사실 지금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한 제품의 80-90%를 수출하고 나머지 이제 10%가 내수로 돌아오고 나머지는 또 수입을 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수입하는 제품들은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통신용 반도체 네. 그리고 AI라든지 그리고 다른 이제 첨단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발하는 그리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수요 자체는 수입하는 분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이 산업연구원에서는 이제 내년 그러면 수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고서를 낸 시점은 10월 말이었고 예. 당시 기준으로는 약 10% 전후의 감소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다른 수요 산업이랑 같이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9.9% 정도의 감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보다 수출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상황이 이게 언제부터 좀 호전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수출 뭐 증가 요인, 감소 요인. 네. 나눠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수출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가가 좀 올라주는 것,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 두 개를 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이제 내년부터 보급이 될 예정이 DDR5입니다. DDR5는 DRAM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DDR4고 예. DDR5로 넘어가면서 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20-30% 정도 개선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과 비교했을 때 이걸 교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교체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 인텔에서 그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서버용 CPU를 지금 출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단가도 조금 올라갈 것이고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계절적인 이제 시기적인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하락한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비축해 놓은 재고가 어느 정도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 기업이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은 단가 하락한 시점에서 다시 매입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시점이 되면은 또 조금의 이런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게 그나마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뭐 하반기일 가능성이 혹시라도 뭐 벌어진다면 크죠. 예,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지금의 흐름대로 가다가 이제 그렇게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래도 하반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소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이런 얼어붙은 경기가 계속 가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IT 기기의 수요자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의 이런 교체 시기가 더 길어지고 있다. 물론 제품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뭐 신제품이 나와도 불필요한 성능이 많을 경우에는 굳이 교체를 안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소비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쓰자 또 그런 것도 이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아무래도 이런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감소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내수 또 생산 전망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대규모의 뭐 반도체 수요라기보다는 이런 자동차라든지 다른 산업에서 필요한 반도체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좀 수입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수에
내수는 계속 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수 자체는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SD 같은 경우 우리 첨단 제품으로 수출 비중도 높아지고 금액도 높아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것도 내수로 봐주셔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뭐 AI라든지 IoT 소위 말하는 그 첨단 산업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나올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수가 아무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런데 내수를 반도체 내수 같은 경우는 다른 산업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른 산업 같은 경우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소비 제품들은 국내 사람들이 정말 실소비하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반도체는 그 실소비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소 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이런 뭐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고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로서 반도체 제품으로서 만드는 기업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 두 기업이 이미 생산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생산 계획에 그대로 간다면은 내년에 조금 소폭 줄어들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하강 국면이 가파르게 이어진다면은 삼성전자도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 변화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까지 생산 감산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내년에 생산은 뭐 국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둘 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부문별로 쭉 한번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적인 수급 전망 이거 한번 이제 정리하고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먼저 말 그대로 수요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내수의 경우는 수입한 제품들의 사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적인 소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부분 그 부분도 우리의 반도체 생산한 부분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사실 내년도 전망을 수출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 이상의 수출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수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천억 전체 수출이 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 2019년도 한 차례 있었고 이제 작년이랑 올해랑 그렇게 한 세 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280억, 90억 원래는 올해 13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예측을 했었죠. 그 원래라는 건 상반기. 4.4분기에 근데 급격하게 이제 상황이 그렇죠. 안 좋아진 거군요. 네, 그렇게 안 좋아지면서 지금 그게 내년도에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좀 안 좋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뭐 그래도 내년에 천억 달러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억 달러라는 게 사실 우리가 지금 크게 두세 번 이렇게 수출이 뛴 시점이 있다 보니까 작아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억 달러 넘어선 게 불과 이때까지 반도체 우리나라 산업 역사상 몇 번 있질 않았어요. 예. 최근 두세 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때는 수출은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중에서 부침으로 이제 내년에 좀 떨어진다.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경우는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는 게 많다 보니까 두 기업이 생산에 대해서 지금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먼저 감산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삼성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삼성이 이제 생산 유지하는 거 그런 경영적인 판단도 그렇죠. 있지만 네. 이게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네. 수요가 줄어도 이게 인위적인 감산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네네. 이게 그래서 뭐 재고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 반도체는 그건 반도체 제조 공정을 조금 예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반도체는 이 웨이퍼라는 그 웨이퍼 판을
실리콘 웨이퍼가 한번 제조 공정 처음 단계에 들어가서 최종 제품으로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 그 라인 자체를 타고 흐르기 때문에 그 도중에 라인 이제 생산을 멈춘다든지 하면은 그 라인 전체가 다 불량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감산을 한다라는 부분은 다시 생산을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것은 또 6개월 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이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당장을 멈추고 나서 우리가 그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복기가 왔다라는 조짐을 보고 다시 가동을 시작한다면은 이미 6개월이 늦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감산을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2016년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좀 꺾이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봤을 땐 그 두 시점을 예. 보시면 될 텐데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었고 그만큼 그 당시에도 여러 기업들이 반도체 생산 감산을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 와중에 삼성전자만 당시에도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오히려 그때 적극적인 투자를 했었고 그런 위기가 지나가고 V자 곡선으로 회복기에 그만큼 삼성전자가 빨리 시장 점유율을 넓혔고 그리고 회복도 빨리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이 벌써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기들의 전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유지를 하면서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 회복기에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지, SK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감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고전을 한다. 또 TSMC하고 이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네. 계시는데 위원님은 요 삼성의 파운드리 산업 전망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앞서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과의 조금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삼성이 정말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 오히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TSMC라는 기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세계에서 반도체 그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만들어낸 것이 TSMC고요. 예. 그때가 1987년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DRAM 생산을 시작을 한 게 1983년에서 86년도에 첫 제품이 나오고 그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만에서의 TSMC는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로 출발했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 전체 업력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TSMC는 파운드리를 키워왔고 삼성전자는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산업 진출을 선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원래 파운드리 사업을 조금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다가 이제 남은 그 공정에서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운드리를 전념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게 이제 그 부분만 따로 얘기한 게 17년이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지금의 파운드리의 저런 기술력을 갖추는데 온 기간은 뭐 5년? 물론 그 앞도 조금 있겠지만은 예. 본격적인 부분을 지금 5년이고요. TSMC는 35년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태계 구성이라든지 시장 장악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면에서도 TSMC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5, 60% 되고 삼성전자는 한 17% 정도 약 3배 이상의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한 번에 커버를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거꾸로 TSMC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과연 삼성만큼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선방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기술력의 격차라든지 한두 해의 이런 시장 점유율의 변동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반도체 산업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시장 점유율이 우리가 그 TSMC는 조금 늘어났는데 우리는 밀렸다 해본들 사실 1, 2% 차이거든요. 예. 그 1, 2% 차이를 1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밀리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기술 면에서 좀 밀리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산화 공정이라든지
4나노는 이제 메인 그 소비자는 TSMC가 다 가져가 있고요. 그리고 3나노 공격은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만큼 먼저 개발한 만큼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도 눈에 띄지 않고 3나노 공정의 시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첨단 공정에서 좀 더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더 앞서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삼성전자가 그런 예 마음입니다. 우리 저 삼성 이재용 회장이 네.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2030년까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그래서 그때 네. 2030 비전 해가지고 네, 막 선포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것에 대해서 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무언가 봤을 때 예전 같으면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했고 비메모리 반도체라면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뭐 CPU라든지 GPU, 통신칩 뭐 등등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했고 지금은 그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운드리 예. 그리고 팹리스까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두 개를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비메모리 반도체는 팹리스에서 설계를 하고 바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팹리스 업체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그리고 기업 뭐 데이터라든지 통계에서 예전엔 다 나왔었는데 최근에 바운드리의 부족 현상 그리고 TSMC의 약진이 워낙 두드러지다 보니까 바운드리도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앞서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TSMC와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정말 TSMC를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예. 질문으로 돌아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TSMC가 세계 1위를 할 때 삼성전자는 세계 2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할 것이다란 말은 파운드리 1위를 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짐작을 한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넓은 개념이군요. 예, 그 자체가 이미 조금 잘못 생각들을 하시지 않았는가. 삼성전자 반도체 그 파운드리가 세계 2위는 맞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점유율 자체가 TSMC는 60% 이상이고 삼성전자는 당시에 이제 17%라고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런데 그 17% 안에 삼성 내부 거래가 9%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대외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제 뭐 6%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규모로 시장 점유율 60%의 기업과 10년 만에 그걸 뛰어넘는다라는 자체는 뭐라 해야 될까요? 쉽지 않다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부족할 정도의 뭔가 예, 그런데 그래도 2위니까 1위를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많이들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리만 놓고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또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반도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CPU도 시스템 반도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MPU라고 지금 AI 반도체, AI용 반도체죠. 정확하게는 예. AI 기술에 적용되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MPU라는 제품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제품이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지 센서 분야입니다. 이미지 센서가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나 지금 뭐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이미지 센서가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소니고요. 예. 시장 점유율 2위는 또 삼성전자입니다. 예. 그런데 기술력인 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결코 소니에 뒤지고 있지 않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 기술력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2030년까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이미지 센서는 1위로 갔으니까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를 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개개
전체적인 이제 제품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품들이 여럿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미지 센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P 같은 경우 퀄컴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은 다시 삼성전자가 그 분야에 투자를 좀 더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충분히 지금 AP 시장에서도 퀄컴의 그런 스냅드래곤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는 제품이 별로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가 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종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의 1위는 뭐 진행 자체는 순조롭게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생각해 보면 참 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이제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이제 예, 네. 기대가 섞여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오늘 해금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